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충성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고보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은 누구로 온다? 악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의 주인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시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셨다. 그래서 그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그래서 시험하는 주체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다? 사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 네? 감성적 표현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 것을 벌 줬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책임을 인간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사실은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었을까?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친히 베드로를 시험하고 싶지 않았어. 왜? 시험 안 해봐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뭐 했다? 청구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뜨려 놓으면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재판정에 자 잠깐 그거를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그랬지. 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밀가부는 게 뭐예요? 체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뭐는 불려가고 쭉쟁이들은 나고 알곡들은 남는 거.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뒤집다 뭐요? 흔들 것인데. 그래서 그걸 하려고 너를 어떻게 청구하였다. 예수님이 저 이상구를 저거를 가만 놔둘래니까 열받아서 죽었어. 그죠? 그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이래서 하니까 사단이 열받죠. 자기가 장악했던, 지배했던, 소유했던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빼서 가도록 하니까 사단이 열받아서 저 이상구를 한번 하나님께 청구해서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를 암에 걸리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허락을 하면 이상구 암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근데 이상구 아직도 암 안 걸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분명히 사단은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겠죠. 왜? 무슨 목적이냐? 그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이상구를 암에 걸리게 해서 흔들어 놓으면, 이상구, 뉴 스타터도 뭐고, 뭐요? 다 때려치고, 하나님도 뭐요? 때려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단이, 저는 때려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하지 않지만, 사단이 청구할 때는 허락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실 사단에게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많은 악령들은, 하나님이, 그거는 부당하잖아. 한번 뭐예요? 암 걸리게 해놓으면 진짜 이상구가 계속 하나님께 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저렇게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나가지 않을 수도 뭐예요? 있을 텐데,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안 돼! 이래버리면,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내 생각에는 이상구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암 걸리게 해봐라. 그래, 이제 덜컥 이상구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제 마음 속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이거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청구했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네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것은 사단의 청구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떨어지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성령으로 너를 도우겠다. 그래서 굳건히 이것을 극복해봐라. 이 암을. 아시겠죠? 이제 이 상구가 암에 걸리면 참 쪽팔리겠죠. 그렇죠. 이거 참 쪽팔리는 일이요. 그러면 그런데 암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뉴스타트 순 뭐요 엉터리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 제가 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그런 가능성까지 알게 돼요. 그러나 그래도 뭐요? 괜찮아. 이제 이 정도 같아. 그러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일인데. 그러면 안 걸려요. 그러나 사단이 이 상구를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절대로 뭐예요? 떠나지 않을 놈 같아야만 안 걸리게 해봐야 허수고야. 아시겠죠? 그래야 뭐. 그래서 암 걸리게 딱 해놓으니까 이 상구가 이거는 사단이 청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내가 낫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거야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더 야 저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이 상구를 놔놓고 걸리게 해. 걸리게 했다가는 또 뭐예요?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거고. 지금 이래서 사단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 뭐예요?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상만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의 세계에서 지금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뉴스타트를 했다가 와 하나님 너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예요? 다 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빨리 낫는 사람들 보면 제가 약간 불안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르익기도 전에. 또는 뉴스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처음 한두 달은 뭐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빠지면 또 아이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개인의 뭐예요? 개성을 잘 관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흔들면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떼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계획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완전히 나버렸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야. 이거 앞으로가 고민이야. 이 사람들은 아 사실은 영적으로 아직도 별로 성숙한 것도 없는데 그냥 현미밥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성경 강의 조금 듣고 뭐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싹 나버렸어. 낳는 거에 문제 없죠. 낳는 거야 여기 유전자가 있고 여기 사단이 사단이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켜주면 그냥 낳는 거예요. 작전상 뭐예요? 작전상 후퇴해버리면 낳는 거야. 그 사단이 장난치기 아주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또 한 6개월 후에 좋다고 하다 한 6개월 후에 이제 자꾸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야, 술도 한잔 해봐. 이래가지고 자꾸 뭐 또 제발 하면 뭐예요? 뉴스타트 하면 시작 났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제발 하면 뉴스타트로 안 와요 다시. 아시겠죠? 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뉴스타트 해봐도 별거 없어. 이래버려. 그래서 10명이 그래서 재발하면 한 7명은 다시 안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를 한번 흔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재판장 그 뜰에서, 그 지역은 밤에는 좀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같다. 그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잘못 봤구만, 난 아니라고. 그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웃기고 다 있네. 그리고 이제, 거기 더 이상 앉아있기가, 뭐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앉아있어요. 또 거기서 또, 예수님 제자 같은데? 또 아니라고. 그 세 번을 어떻게 해버려요? 세 번을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 자, 누가 성공한 거요?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 베드로가 그 사단이 흔들기 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사형장에도 가기를 딱 마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켜놓고는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아시죠? 뭐 내 생각에는 뭐 충성할 것 같아도 예. 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 자기 꼴, 사단이 이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너는 끝났어. 예수가 너를 다시 받아줄 리가 없어. 세 번씩이나 배반했는데, 어떻게 받아주겠냐. 거기에 막 베드로 속아버린 거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래.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세 번 딱 배반하고 나니까 장닭이 울어서 아침에 꼬꼬 하고 온 거야.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탁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요? 내가 기도한다. 그 생각이 탁 났어. 이미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자기를 배반할 줄을 뭐요?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완전히 뭐 되고 난 뒤에 묵사발되고 난 뒤입니다. 완전 묵사발이야. 이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할 때 숫자로 완전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일곱입니다. 7, 7. 완전. 그런데 묵사발은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라는 말은 완전 묵사발 되어도 이 말입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아시겠죠? 완전 묵사발 되어도 묵사발 됐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 그것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을 해도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해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다시 넘어진 상태에서,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맞다. 내가 아무리 묵사발이 되어도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르게? 저는 철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은 뭐 얼굴에 뭐 까는 믿음이요? 철판 까는 믿음. 쪽팔리면 못 돌아가. 그렇죠? 네. 조건적으로 하면 자기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완전히 부인해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돌아오라. 네, 베드로가 철판 깔고, 그래서 철판 깔고 돌아오라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철판 깔고 돌아오라.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뭐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라는 말은,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때미가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철판 깔아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간때미가 부어서 가라.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받아 주신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간땜이가 부은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간땜이가 작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땜이가 부었다는 말은 철면피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판 깔아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가 선글라스를 아빠 선글라스를 잃어버리고 아빠 가슴을 그 작은 주먹으로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할 때 간땜이 부은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진짜 믿음이라 그래. 아시겠죠? 내 잘못을 전부 하나님께 뭐예요? 전가시키는 믿음. 아, 네, 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잘못은,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 묵사발이 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것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완전 묵사발이 돼도 그 묵사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잘라 하시는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그 아들 이삭, 그 누가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준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준 아들인데? 100살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아다 아브라함이 단락했어요? 아니 단락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괜히 와가지고 나 네한테 아들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명령으로 오해를 해버렸어.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처벌 들여가지고 엉뚱한 아들을 더 만들어 놓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 그저 우리 보고 아들을 만들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들라 하는구나. 그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믿어요? 아, 하락하는구나.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조건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변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낮은 우리가 뭐예요? 높은 하나님께 뭐를 해드려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여러분 재주로 회복시킬 수 없어.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장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조건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해. 자.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을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꾸 약속하셨어. 근데 약속해놓고 이제 지금 와서는 또 어?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에 이 번자가 무슨 번자냐면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요? 제단에 올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옳습니까? 이거는 본래 계획이 아니요. 본래 계획은 뭐예요? 그 이삭을 통하여 이삭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예. 이제 자손이 많이 퍼지는 건데. 예. 그 얘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르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상구가 암이 덜컥 걸리니까 성령이 이상구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이거는 천구야. 사단의 천구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아하.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게 자기를 흔들어 보겠다고 청구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을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그래.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대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쭉 이제 계속 내려가 보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번제로 들여서 죽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깨는 거요? 하나님이 깨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준 것도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삭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신들은 누구를 제물로 달라는 신이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 제물로. 그래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농사가 잘 될락 하거든 뭐예요? 네 아들 중에 한 놈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들이 그 바쳤어. 불태워서 바쳤다고. 그런 시대였어. 아시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항상 그런 이방신들은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어떻게 요구했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고 누가 재물을 바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아들을. 그 완전히 바친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러면 항상 인간이 신에게 뭘 바치게 되어 있어. 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보고 바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려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야. 이방 종교는 뭐 구원 받고 싶어? 그러면 바쳐.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자, 그거를 알고 이 얘기를 이제 얘기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는 곳을 갔습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뭐를 들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 라는 말은, 자, 저기 맞아. 저기구나. 이랬던.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들어서, 저기야. 자신만만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저는, 이제 영어로 보면, He lifted his eyes.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을 탁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고개 들 힘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 자기 외아들을 태워서 죽여야 된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지금 가고 있다면 고개 들 힘이 있겠어, 없겠어. 지금 사흘 길을 또 왔는데. 그래서 저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봤다. 저기야! 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하, 사단이 나를 뭐요? 청구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고 자기 아들을 어린 양을 우리에게 뭐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더 나가기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시면 자,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만민입니다, 여러분. 교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이 손을 벌려 여러분한테 그렇죠. 야, 그래서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사람한테 뭐예요? 너 암 낫고 싶어? 가진 거 내놔. 충성해.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요구밖에 안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너희에게 여기는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가야 돼. 함께 돌아오리라. 아니면 뭐예요? 혼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어? 함께 돌아온다 했겠어? 혼자 돌아온다 했겠어? 여기는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나와 이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여기도 함께인지 혼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봅시다. 혹시 여기는? 오, 여기는 뭐예요?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함께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은 돌아온다는 동사도 우리 말은 단수일 때나 복수일 때나 동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돌아올 거야라는 말과 우리가 돌아올 거야라는 돌아올 거라는 말은 똑같아 동사는. 근데 히브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아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 할 때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수 동사라 그럽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는 원문에는 복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성경을 히브리말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킹 제임스를 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여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사단의 청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맘때쯤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숙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사단에게 청구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이란 건 뭐예요? 이거 탁 이래가지고 불 피우는 거 있겠죠. 이제 그 기구 그리고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가 내 아들아. 여기 조금 다른 번역을 봅시다. 이삭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 이거를 조금 제가 영화를 찍는다 치고 제가 감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삭이 아파 이랬다 이 말이야. 왜? 지금 이삭이 좀 어리둥절하고 무서워. 아파. 왜? 이때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를 뭐예요? 제물로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오늘은 아빠가 뭐예요? 양을 안 가지고 가. 그런데 이삭이 크면서 그 이웃 아이들이 가끔 가다 없어지는 걸 봤거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빠가 그 아이를 뭐예요? 제물로 바쳐버린 거야. 그런데 오늘 지금 양이 없는데 아빠가 자꾸 산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제사 지내러. 그러니까 제물이 혹시 뭐예요? 야 이거.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아빠. 아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이 말입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불과 나무. 아빠가 불태울 나무와 이 불 피우는 거는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없잖아요. 자기가 제물이 될 것 같은 뭐요? 그런 불안감이. 탁.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어린 양이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제물은 네가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걸 내가 이때까지 늘 가르쳐 왔잖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너 같은 아이를 제물로 받으시는 분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이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뭐요? 마련할 것이라. 그랬더니 이삭이 물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때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뭐를 받고 복을 주고 그런 분은 뭐예요? 아니다. 맞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안 가져가도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렇죠? 아브라함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도착해가지고 그 사환들 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들과 낙랑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누가 김새께? 사단이 김새죠. 예? 사단이 야, 이 아브라함 대단하네. 응? 그렇죠? 자,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함께 돌아올게 할 때 사단은 김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브라함 나를 믿구나. 나는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을 친히 준비해서 재물을 그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구나. 그래, 역시 우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게 돼 있어. 그럴 때 사단은 김 또 뭐요? 팍 샜어. 그때 하나님은 다시 뭐요? 역시 우리 아브라함이다. 자, 그래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자 여기다 올라갔더니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없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그렇죠? 없어. 없어. 결국은 있어요, 없어요? 아, 결국은 있습니다. 그 지금 안 보여. 자, 지금 지금 이제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청구당하고 있다는 것, 자기 아들도 이삭도 뭐예요? 청구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되겠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아들 이삭을 뭐요?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칠 때 이제 결박을 해야 돼.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어린 양을 올릴 때도 이렇게 다리를 묶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제사장이 어린 양의 목에 칼을 찌릅니다. 그러면 양이 피를 쫙 흘리고 죽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하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이런 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은 너를 원해서 바치란 게 아니야. 그렇죠? 너를 제물로 받으려고 바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사단의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기 위하여 이러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이 뭐예요?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삭도 뭐예요? 너 절대로 오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 올라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요. 야, 내가 내 아들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조건적으로 믿으면 조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날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절대로 우리 아들은 죽을 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참.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손을 탁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야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해도 청구를 해도 악착같이 해요. 그렇죠? 그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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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지 아브라함이 가르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사자가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뭐요?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요? 내가 알았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이삭이라도 뭐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제물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다를 믿, 그 아들을 이렇게 할 만큼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원한다. 원하는구나. 그러면 드려야지. 그래서 찔렀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뭐예요?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나.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말해 온 것, 행동한 것은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든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뭐예요? 밝혀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아니 하나님 오늘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드리죠 뭐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뭐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결국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이 아들까지 바쳐야만 네가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이 판명이 나고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참 아주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었으면 뭐요? 받았지. 그렇죠? 하나님 받을 하나님도 아니었고. 결국 사단은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아들을 묶어서 단에 올리면서 칼을 들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들을 제물로 달라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승리한 것이요. 만약 아브라함이 징징댔으면, 내 아들아, 하나님 오늘 너를 원했구나. 결국 하나님이 너를 달래네. 하나님이 옛날에, 너 자손, 해가지고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니,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 그럴까? 그러면서 칼을 들었다면, 사단의 승리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아,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서 그 아들 대신에 뭐요? 번제를 들다. 역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가 예비하신 이 예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양을 제물로 예비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아들이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 있었거든. 만약 하나님이 나보고 그 아들 바치라 그러면 내가 바치겠냐? 안 돼.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정도 충성해야 천국 간다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바쳐?
야,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왜 나는 우리 아들 못 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브라함 정도가 돼야 천국을 간다?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걸렀어요.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었다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을 바치는 충성으로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요. 그 하늘나라 무시무시한 곳 됩니다. 거기 가보면 막 어떤 놈은 막 와가지고 뭐래. 야, 그 우리 아들 다 죽이는데 그때 힘들대. 그래도 했지 뭐. 그랬더니 천국에 왔네.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뭐요. 야, 우리 둘째 딸을 죽이는데, 야, 그래도 이를 악물고 했지 뭐. 그 천국 가면 전부 자식 죽인 놈들만. 그런 곳이면 서로 천국 와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 나는. 그렇죠.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에 왔어. 누구의 능력으로 왔어? 내 능력으로 왔어. 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는 철저히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상구야, 너는 나 아들 바칠 수 없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대신 너를 너 대신 죽고 너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를 믿고 나는 지금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힘나는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요? 예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뭐요?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와. 그도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단은 혹시나 우리 각자에게 만약에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는 병 안 났잖아. 너는 나빠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너는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안 낫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도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해도 철저히 묵사발이 되어도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다. 는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끝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